자, 먹읍시다. 아, 뭘 먹으면서 게장멸치. 이게 안 나오는데. 응? 이게 안 나오는데. 호라색 비자서 그렇잖아. 호라색 비자도 안 나오는데. 봐. 봐, 나오잖아. 어, 요, 요거, 요거. 도시가 안 나온다. 이게 더 뒤로 가야지. 어, 됐다. 이제 됐지. 어, 됐다. 야, 호라색 비자면 더 잘 나오지 봐. 더 깨끗하게 나오지. 먹읍시다. 먹어서 빨리. 밥도 먹고. 맛있다. 아까 그 아이스들 어디 갔나 한 점 알아. 저거는 절삼 거리가 아니야. 아이고, 갔나. 아이. 숟가락 안에 들어가 있대. 이건 맛이야. 한 마리 통째 들고 먹어. 맛있지? 밥 완전 맞네, 영감. 3인분을 가고 먹잖아. 응, 나도 먹는데. 3개 더 많다. 거짓말하면 4개 더 많구만. 요거는 내가 그 된장에 뭉친 깻잎이고, 요거는 멸치고. 멸치 먹으면서 뭘 또 멸치지? 아이고, 그 할지도. 반찬이 많이 배워서 김치 또 군대. 딱 김치 맛있다. 난 머리채로 씹어 먹어. 응? 머리 통째로. 멸치 기장에서 갖고 온 멸치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밤 중에 야외에서. 집에서 도시락도 가져왔고요. 진짜 맛있다. 예술인데 뭐. 진짜 예술인. 밥 향기도 했나? 완전 잘했는데. 그러니까 한마디 반 약간 안 되도록 밥 괜찮게 했나? 맛있네. 여러분들 꿀맛입니다.
이 야밤에. 이 야밤에. 지금 10시가 훨씬 넘었거든요. 시청분들 다 잘 까봐 씹어서 제가 예의로 예상에 실방은 캐진 않았습니다. 이래 늦은 시간에. 맵지? 진짜 이런 게 완전 헐겠지고 맛나게 먹고 돼지고기 좀 사올까 잠만했네. 돼지고기 말라고. 웃고묵게. 이거만 하도 된다. 이것만 먹어도 적금묵기는 하겠다마는. 이것만 먹어도 적금묵어. 또 다른 맛이다 이거. 또 다른 맛이 있지. 메르치에다가 확 담가가지고 메르치 냄새 나게. 엄마 끝나. 그동안에 두 사람 얼른 살 줄 몰랐대. 겁나 빨리 사네. 여러분도 우리 도시락 가진 집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기장이 오늘 제가 갔었잖아요. 기장이 가 가지고 그래 메르치 좀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이 오밤중에 꼬박 먹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멸치 두 번째. 오늘 그 다른 사람 그 버스 안에서 들었는데 멸치 또 초등 끼는 놈은 그래 맛있다네. 어떻게 끼는 거 물어보러 그 버스 안에서 어떻게 물어보노. 아이고 뜨거 없는데요. 뜨겁다. 와 맛있다. 시큰도 있어. 네. 밥으로 벌써 배가 다 찼습니다 여러분들. 밥을 조금만 먹고 이걸 많이 먹어야지. 아, 다, 밥도 다 먹어야지. 바빠. 이빨에서 담았는데. 멸치 멸치 먹고 아니에요.
사실은 여자분들 하는 데나 아까 그 사람들은 내 사람이 한 팀이네. 맛있어. 맥주가 크니까 뼈는 좀 억시네. 응? 뼈는 좀 억시. 응. 큰 깨는 그렇지. 응. 그럼 나 한 마디씩 다 이었다. 한 마디씩 다 뽑아. 한 마디씩 아무것도 뽑고. 응. 계속해서 한 마디씩. 머리 까진 맛, 통째로. 아, 나중에 물론 또 쇠고통에 부었을 건데.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네. 어. 아, 원래 바깥에서 라면만 끓여 먹어도 맛있다. 그래서 라면만 먹어도 맛있다. 자, 저는 도시락 다 빼갑니다. 막 배고프다고 막 해놨더만. 하면은 여기가 배 더 고파하는 것 같은데. 응. 아, 니 기다린다고. 그 이제 밥 먹으러 갈게다고. 아, 얘가 빨리 왔어야지. 도시락은 다 배웠거든요. 아, 나 진짜 고기 맛이. 왜 짝짝 성리는데? 네, 진짜 맛있어. 이건 대변에 꾸벅아 팔면 한 바천 원이 가야 해. 대변에? 꾸벅 파는데 그 한 바천 원이다. 그 대변에 있잖아. 세트 메뉴. 멸치 대신 멸치 회. 구이, 또 뭐고 매운탕, 그 한 번 세트거든. 찌개, 멸치 찌개가 그 세트인데 그렇게 먹어보는 것도 괜찮겠다. 저번에 고도심 나와갖고 한 번 해줬어. 실컷먹네 이거. 아, 이거 한 번 남았다. 물론 여기 부어서 먹고. 근데 이거 후라이팬에 구우니까 맛이 없구나 이거. 수분이 없구나. 진짜 수분. 이게 맛이 틀리잖아. 불탕도 나고.
마지막으로 저는 물 마시고 있습니다. 멸치도 무해. 멸치도 무해. 실컷 무해. 내 판체가 모르겠습니다. 안 살림 하십니다. 이제 그런 건 누가 살림해서 먹는 거야? 그렇겠네. 그냥 대충 먹는 거지. 네. 자, 분들 멸치 있잖아요. 전면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싱싱한 거 아니면 이렇게 굽으면. 이렇게 해서 굽으면은 그대로 머리채로 꼬리채로 하십시오. 먹으면은 진짜 맛있거든요. 이거 안 먹은 사람은 모릅니다. 먹을 기회가 짜날 수 없죠. 동네 사람들은. 우리는 요 바로 판교에서 나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. 내 밥 다 물도 없니 뭐. 하고 고기 꼬박 당겨. 아, 할 거 진짜 너무하네. 고기 꼬박 해놓고 좀 뭐 먹나 하고. 에이 진짜. 아, 이거 맛있다. 자, 여러분들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은 여기까지만. 다음 먹방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